형이 이제 워낙 이제 밝아요. 밝고 이제 현장 분위기도 이제 좋게 잘 이끌어 주셨고, 그중에서 지금 소연 씨와의 어떤 이런 뭐 멜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그게 가장 크게 재미있을 것이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, 지금 천민 이선희와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촬영을 하다 보니까 흥미롭게 많이 느껴졌어요. 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내용이니까 좀 자세한 걸좀 말씀드려야 아마 이해를 하기 편하실 텐데,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. 브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좀 말씀드리면 좀 애매할 것 같은데, 아마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극중 내에서 저희 둘의 우정이 돋보이는 그런 신들도 굉장히 많고, 또 뭔가 극이 진행되면서 저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아무리 그 가면 안에서 정말 뭐 웃든 화를 내든 울든 감정 표현을 아무리 해도, 가면이라는 어떤 벽이 하나 얼굴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제가 100%를 했더라도 그게 화면 속에서는 반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찍을 때 조금 가면을 써야 됐다면 정말 평소보다 배는 더 오버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해야 가면을 썼을 때 시청자들이 봤을 때, 아, 뭐 제가 뭐 조금 슬프거나 뭐 화가 났구나 이런 것들이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가면을 썼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한 표정도 있지만 시선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에 맨 얼굴일 때 연기를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말했던 것처럼 좀더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어제도 그랬고. 근데 가면 쓴 만의 모습만의 또 매력이 있고, 또 그거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랄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률 20%를 넘기면 저희 넷이서 쭉 의상을 입고요. 예, 저희 넷이서 서울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예, 팬사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